1번, 자, 한계, 정연파 메시지 신호를 FM 변조하여 송신할 때 복조 신호에 SN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복조 신호에 S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요 FM 방식에 그 여러분들이 SN 개선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요 이제 얼마나 개선됩니까? 하는 거는 3의 MF제곱에 EFM의 B. 자, 이런 식이 있었죠. 그러면은 MF는 FM의 델타 F, 이런 식이 있었지. 자, 델타 F는 K의 VSM, 이런 식이 있었다. 자, 다 배웠어? 자, 그러면은 1번은 변조지수. 2번 메시지의 진폭, 3번 메시지 신호의 초기 위상 관련 없어, 4번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관련 있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답이다. 뭐 배웠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틀린 친구도 있어. 응? 할 수 있죠? 자, 2번. 자,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다음과 같다. 상수 C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값은 1이지? 그럼 뭐 이건 문제 다 푼 거네. 자,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C의 1-X의 제곱에 DX는 얼마다? 1이다. 맞아요? 이게 1이니까 얘도 1이지. 그럼 이건 중고등학교 뭐 적분 정도의 뭐 그런 문제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래서 1-x의 dx. 자, 요거는 c 앞으로 가고. 뭐 요건 뭐 이건 뭐 한 번에 끝내지 뭐. 이건 뭐 하고 있을 그 시간도 없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C가 얼마입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틀릴 만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1, 3분의 1, 1, 또 3분의 1.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냐?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여기는 C는 4분의 3 값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 문제도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3번, 소스 심볼 S1, S2, S3, S4 발생 확률이 각각 P1, P2, P3, P4일 때 소스 심볼의 엔트로피의 최대 값은 얼마냐? 자, 엔트로피의 최대값이라 그랬어. 엔트로피의 최대값. 엔트로피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발생 확률이 동일한 심볼이 M개가 있을 때 엔트로피의 최대값이 나오지? 자, 그래서 발생 확률이 동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001, 1011, 요거의 발생 확률이 뭐 예를 들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요렇게 발생 확률이 똑같을 때 이제 최대 엔트로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볼이 4개가 있다면 심볼 하나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면은 이건 뭐야? 두 비트잖아. 그러니까 4에서 2. 그 2가 뭐냐? 요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나온다. 그때 심볼당 비트는 두 비트가 필요한 거야. 맞아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배웠던 건데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정도의 문제야. 4번. 자, 신호가 4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8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자, 요거에 이제 풀이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풀이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풀이에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 거다. 풀이에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게 뭐라고 배웠어요? 요게 바로 풀이의 개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오메가 제로 하나 더 쳐줄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같은 거 해보면은 요 풀이의 급수 개수가 나오지. 자,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아주 기본 문제지. 자, 뭐만 알아보면 돼? 오일러 공식. 코사인 세타. 자, 익스포넨셜 오메가 제로 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씩을 더하면 요거는 없어질 거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2 있는 거 넘겨주면은 2분의 1에 엑스포넨셜 자, 뭐야,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자, 요게 이제 코사인의 전개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사인 전개식은 뭐예요? 자, 사인의 전개식은 이 두 개식을 빼면 나올 것 같아. 자, 두 개식을 뺀다. 자, 빼면은 요거는 없어질 거고요.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요, 이 요거의 엑스포넨셜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자, 이런 식이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뭐 틀릴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8 코사인 오메가 제로티면은 자뭐 그냥 여기다 쓸게 8 여기다 쓸게 8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이게 나올 거다. 응?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4 이렇게 쓰면은 응? 여기도 이제 4, 응? 4.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 여기는 이렇게, 응? 나오겠지. 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올려, 올려. 마음에 안 들으면 올리라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이게 뭐,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리에급수의 개수를 계산하세요. 그렇게 네, 물어본 거죠. 프리에급수의 개수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뭐, 계산 다한 것이. 이거 다 더하면 될것 같아. 더하면 될것 같아. 해볼까? 다 더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더하면은 4의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4의 exponential.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응? 여기도 똑같은 걸로 해줘야 되니까. 응?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쓴 거다 이런 얘기고. 응?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일 때 개수는 요거, 마이너스 개수일 때는 요거 네, 이렇게 됐네. 맞아. 네, 그럼 정답은 2번이지. 응?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야. 오일러 공식 하나만 알으면은 그냥 알수 있는 건데 이제 적용을 못했던 이유는 요 지수 프리에급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